안녕하세요. 뉘에어 장태호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직접 리스본에 가지는 못했지만 세계의 많은 의사분들과 제가 모발이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제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발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술 당일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이 헤어라인 디자인이 정말 대칭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헤어라인 디자인의 대칭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얼굴은 거의 대부분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의 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양 눈썹의 높이도 다르고요, 눈의 모양도 다르고 코도 지면과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수평의 기준을 양 눈동자, 그러니까 이 눈동자 두 개를 이은 라인과 헤어라인이 수평이 되면 좋은 좌우 대칭성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내 코가 이루는 라인과 헤어라인이 90도를 이룰 때, 아, 이것이 좌우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좌우 대칭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헤어라인을 디자인할 때 최대한 환자분들의 눈에 좌우 대칭으로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잘 됐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헤어라인이 비대칭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모발이 자라는 방향 때문인데요. 많이들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부분이지만 머리카락이 두개골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본다 라고 해보면 일단 정수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약간 뒤에 가마가 존재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마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는 방향은 대부분이 시계 방향, 회오리 모양처럼 빙글빙글 돌아나오게 됩니다. 회오리가 멀리 앞머리까지 뻗어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놀이 쪽 부위를 잘 보시면은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앞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방향으로 자라시는 분들도 꽤 있고,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뒤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자라게 되죠. 디자인의 모양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더라도 모발이 자라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쪽 머리카락은 뒤로 자라고 왼쪽 머리카락은 아래로 자라니까 꼭 디자인이 아래쪽으로 더 처진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뉴에어 클리닉에서는 가능한 원래 타고난 모발의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식모와 이식부위 뒤쪽의 이행부위에 존재하는 기존모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후 경과 초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머리카락이 충분히 길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심어놓은 방향대로 마구마구 뻗어나오죠. 그래서 더더욱 어색하게 보이시지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기존모와 잘 어우러지게 되면 오히려 원래 방향을 존중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제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된 비대칭성은 헤어라인 디자인에 있어서 오히려 권장될 만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사실 수술을 하시기 전부터도 여러분들의 헤어라인이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오른쪽과 왼쪽의 진행 속도가 대부분 다르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소위 완벽한 좌우 대칭성이 모발이식 수술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